커버의 세계는 아주 치열합니다. 그저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한 장의 사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고생이 녹아들었습니다. 2021년 치열한 화보의 세계에 뛰어드는 일곱 남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도대체 왜, 어떻게 화보의 세계로 뛰어들게 된 것인지, 그 화보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야, 잘한다. 야, 그것이 알고 싶단데? 되게 숨막히네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하여튼 이제 활동을 하면서 꽤 많은 화보들 찍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어떤 게 있었는지 다 기억나십니까? 아, 그럼요. 많아요. 아, 뭐 윈페, 썸페, 다른 거. 해외에서도 찍고.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촬영한 화보는 지금까지 화보와 아주 다릅니다. 이 화보는 특별히 컨셉부터 사진 셀렉까지 멤버들이 직접 참여하고 That's 제작하고 right. 그쵸. 특별한 화보집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름하여 Special 8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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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도전해본 이런데 다들 어떠셨나요? A Portfolio. 재밌었죠? 각자가 뭐 화보 컨셉을 정하고 뭐 거기에 맞게 또 사진도 찍어보고. 아니 난 남들이 뭘 했는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궁금하네요. 나는 그냥 남들이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화보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감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화보는 저희의 단체 화보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단체 화보 찍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저 기억하죠. 예, 예전에 찍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옛날이에요. 진짜 거의 2년 전이잖아요. 거의 1년에 걸쳐서 찍은 거라. 저희가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애착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아미 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Let's go! 먼저 첫 번째 컨셉 사진을 공개합니다. Let's go! 네, 친해 보이네요. 이게 뭐 버튼이 있었죠? 네, 맞아요. 우리가 그거 네. 눌러가지고 무슨 지금. 사진관 뭐 약간 인생네 컷 이런 느낌인가? 네, 네, 그거 아닙니까? 위에서 찍은 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놀랐다. 사진관 놀러가서 같이 찍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 사진 컨셉이 또 셀프 사진관이었잖아요. 네, 유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친구들끼리 우정 사진 남긴 느낌으로다가 촬영을 해서 그런지 결과물이 되게 자연스러워. 저희는 이거 유행하기 전에 먼저 찍었잖아요. 저희가 더 빨랐습니다. 유행을 선도하는 BTS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늦게 나오는. 보고 있나 MZ? 자, 한 순서대로 한 명씩 들어와서 사진을 또 찍고 그랬어요. 그렇죠. 각자 개인 컷도 촬영을 찍었으니까 그렇죠. 개인 사진들은 화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컨셉 사진이 정말 궁금한데 사실 제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사진이지 않나. 아, 그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좋았어요. 맞아요. 소똥 냄새도 나고 자꾸만 어린 시절을 뭔가 추억하게 되는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맞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야. 운동장, 운동장. 이 컨셉은 BTS 명랑 운동회라는 그치. 컨셉입니다. 명랑하네. 아, 운동회. 근데 사실 이때 앞에 날씨가 흐렸어요. 아, 맞아요. 좀 아쉽네. 우리 저기 한 비가 올랑말랑 저기 한 세 번 갔을 거 우리. 저희 몇 번 갔어요. 정말 열심히 줄다리기 했다. 네. 약간 오히려 흐리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냐? 진짜 운동회 한 거 같아. 그래, 운동회 할 때 밝았던 적 별로 없어. 맞아. 근데 저 때도 저희가 실제로 운동회를 했었어요. 그렇지. 맞아, 공 굴리는 거 저것도 하고. 근데 저 글씨체랑 저런 것들은 사실 저희 전 세대 아닌가? 아니요. 국민학교 세대 아닌가? 필승. 아, 저 초등학교 때는 저런 거 있었던 거 같아요.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뭉치자 합치자. 그래, 나는 없었던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체육 때는 사실 그거지. 우린 반티지, 반티. 그치, 그치. 중학교 때 반티. 중학교 때 반티. 뭐 이렇게 뭐 단체 화보 저희가 찍어봤지 않습니까? 다들 어떠셨는지 예상한 것처럼 뭐 결과물이 나왔나요? 길이 기억되니 사진관도 좀 이쁜 것 같아요. 아, 사진관이 달라지.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단체 화보가 있으면 개인 화보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 제일 궁금해. 사실 이게 메인이죠. 저희는 아, 멤버들이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몰라. 개인 화보 컨셉에 전혀 몰라. 서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 안 보여주더라. 아예 몰라요. 안 보여주. 지금 공유를 안 한 상태라. 그럼 빨리 그러면 정우 먼저 봅시다. 정우 먼저. 제가 먼저 아유. 드라큘라 아니요? 뱀파이어. 오, 잘 나왔다. 잘 나왔네. 아, 되게 컨셉츄얼하게 지었구나. 아, 약간 뮤비 처럼 어, 야, 좋은데, 드라큘라? 뱀파이어 같은데, 뱀파이어. 맞아요, 그 컨셉이 맞긴 했어. 아니, 지금 RGB 키워드도 직접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네. 천잰데? 아, 그럼요. RGB? 근데 RGB가 보통 이제 블루 RGB? 그레이 레드잖아요. 어. 근데 이제 블랙 그레이 레드로 해가지고 딱지가 통돼. 괜찮은데? 와, RGB! 정우의... 어디서 영감 받았어요, 정우씨? 이거요? 그 어두운 무채색도 좋아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컨셉추얼한 거 뭐 있을까? 근데 이런 거가 약간 좀 진짜 컨셉 같은 거잖아요. 컨셉추얼해서 난 너무 좋아. 저 잘 못하지. 그거에 좀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싶어서 고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 지민이 하고 한번 볼까요? 네. 지민이 형아 지금 궁금해. 저도 지민이 저도 뭐야? 컨셉추얼하게 뭐야 천사야? 좀 시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무슨 컨셉이에요? 아 좀 약간 그 세트까지였어? 뭐야 이거? 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건 진짜 이것도 자켓 같다. 네, 아 그냥 되게 페르소나 같이 여러 가지 감정을 좀 많이 표현해 보고 싶어서. 야 지민아, 야 솔직히 이거 우리 중에 지민밖에 못 해. 지민아, 나 진짜 너가 이런 컨셉 했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로? 와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약간 머리도 되게 길었을 때라. 되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옷을 되게 많이 입어. 마네킹 뭔 뜻이에요? 아 그냥 좀 뭔가. 또 다른 나? 약간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또 다른 나 치고 키가 너무 큰데요? 그래서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 저게 마네킹이 제일 작은 거래요. 아 그래? 아 그래? 네. 아 약간 보스 같아? 그래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살짝 내려왔으면 멋있다. 나는 너무 내추럴하게 찍었는데. 아 이거 각자 아니, 아니 이게 다 또 컨셉처럼 별로 아니에요. 저도 내추럴해요. 내추럴한 건 너무 멋있네요.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이 궁금하고 하나 더 있는데 네. 태평양을 넘나들며 네.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화보를 찍으신 분이 계십니다. 와 진짜 나 남준이 아니야? 아~ 야 이거 뭐야? 저는 이거 멋있게 찍었잖아. 전 공원에서도 찍었고 LA 여기 한국 미술관이고. 오, 야, 멋있다. 아, 미술관에서 찍은 거야. 아, 멋있다. 그 저기 사막에서 여기 왔어요. 너무 멋있어. 와, 괜찮은데? 세 가지 일을 찍었고 제 컨셉은 그냥 김남준과 아랩 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뭐 그런 거를 다 했습니다. 어디 잡지에 나온 그 화보 사진 같아. 멋있다, 다들. 바이크예요? 이 와중에. 전기 자전거야. 전기 자전거.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네요. 더. 전기 자전거를 실제로 타면서 아 이쁘다. 야, 전혀 내추럴하지가 않은데? 아이 그러게. 그럼 되게, 일일이 대관을 다 한 거예요? 네, 일일이 뭐 미술관 저기 공원 그다음에 진짜 좋아하겠다. 네, 대, 네, 대여를 했고요. 와 아무튼 뭐 멋있다 멋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좋다. 딱딱 윤기왕 같다. 형 한자이니까 저런 표정 나온다. 아, 얘 맨정신에 여기 저런 해달라 했어. 아 그래? 오. 형이 뭐 하고 싶은지 알겠다. 야 씨 그림이다 그림. 힙하지 않냐? 뻔해 뻔하지 않아. 아, 아 이거 할 때구나. 와. 아 이게 뭐야? 야 그래 이거지. 와 멋있다.